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레몬밤입니다. 메디컬 허브의 사용뿐은 레몬밤의 학명은 멀리 있어 어피시넬리스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써 어피시넬리스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로즈마린산, 갈산, 페놀을 포함한 화합물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멀리 써 어피시넬리스는 진정작용, 항우울작용, 신경강장작용, 발한작용, 항균활성, 진경제, 불면증, 항산화 등 유효작용이 있으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질환을 예방하고 불면증에 좋습니다. 레몬밤은 기원전 50에서 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명의 멀리서는 그리스어의 파생어로 꿀벌을 의미하는데 독특한 레몬 맛과 냄새가 납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멀리서 어피시넬리스가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식욕을 돋우고 소화불량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정제, 구풍제, 해열제, 항균제, 진경제, 혈압강화제, 기억력 향상제, 월경유도제 및 갑상선 관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활성, 항진균제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두통, 소화불량, 산통, 메스꺼움, 신경과민, 빈혈, 현기증, 실신, 권태감, 불면증, 간질, 우울증, 정신병, 히스테리 등의 사용에 온 허브로 치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요리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